네, 대리기사님. 예, 여기 여의도 앞에 있는 포장마차입니다. 예예예, 예, 예. 얼른 와주세요. 네네. 아유, 이렇게 술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어이. 자기야, 그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 사람들이 너 생일 축하해주려고 다 모인 건데. 아, 몰라. 왜 그러는데? 아, 누나. 아, 왜 생일 선물이 티쪼가리야? 내가 시계 갖고 싶다고 했잖아. 자기야. 응? 포장마차에서 딱 한 잔 더 할까? 아, 네? 그냥 가자. 나 지금도 취한 것 같아. 그래? 응. 네가 갖고 싶다고 했던 그 시계 1,000만 원짜리야.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잖아. 나 휴직계 냈어. 뭐? 아, 그럼 내 생활비를 어떡하라고? 어? 아저씨, 저기 뭐예요? 이제 곧 최고의 안주가 나옵니다. 나 건강검진 결과 나왔어. 의사가 당장 쉬래. 안 그러면 나 과로사한대. 과로사?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는 줄 아냐? 오빠, 우리 술 한 잔 더 하고 갈까? 아저씨,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저기 미역국부터 좀 드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건강검진해서 아무 이상 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그냥 하는 얘기지. 야, 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내가 걱정도 안 돼? 아니, 걱정돼서 그래. 누나 좀 있으면 승진한다며. 그럼 연봉도 배로 뛸 텐데 아깝지도 않냐? 네가 아까운 거겠지. 어? 아, 답답하네 진짜. 우와, 맛있다. 먹을 줄 아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새로 나온 소주 한번 맛보고 가세요. 이거 특별 이벤트 중이에요. 저기 아가씨. 네? 지금 저쪽은 메인 이벤트 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여자가 몸이 아프대. 저 여자를 살리려면은 저 남자가 죽어야 된대요. 에? 피를 쪽 빨아 먹어야 되는 게 나쁜 놈이야. 에? 아니, 왜 그렇게 중요한 걸 말도 없이 혼자 결정하냐는 거지. 아, 나 누나 맘 있고 외제차 뽑았는데. 뭐? 어? 뭐? 야, 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외제차야? 아니, 나조차고 사. 누나도 폼나고 좋잖아. 나를 위해서라고? 너 지난번에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 부르신 분. 아, 대리 부르셨어요? 아니. 저쪽 차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야,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나 너 때문에 한 달 카드값만 수백만 원씩 나와. 근데 뭐? 외제차? 너 언제 철들 건데? 난 가끔 내가 연애를 하는 건지 애를 키우는 건지 모르겠어. 아, 그럼 헤어지던가. 오, 오늘은 진짜 한잔 해야겠네 이거. 나와. 잠깐만요. 아니, 대리기사님, 대리기사가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흑기사입니다. 아니, 누나, 나라고 누나 좋아서 만나는 줄 알아? 내 주변에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 깔리고 깔렸어. 근데 왜 굳이 8살이나 많은 누나를 만났을까? 돈 잘 버니까. 야, 이창윤! 왜? 너무해? 근데 이 정도는 감수했어야지. 나같이 어린 남자 만나라면. 안 그래, 아줌마? 이런 쓰레기! 야, 이창윤! 너 당장 꺼져! 그래, 그냥 헤어지자. 나도 이제 더 이상 누나한테 볼 일 없다. 어머나? 좀 더 싸우지. 재밌었는데. 술이 깨네. 깨버리네. 3차 깨서. 나이트! 형님! 어제 잘 들어갔어요? 응? 오빠! 어제 나이트 갔었어? 아니, 그게 내가 너한테... 장례식장 갔다며?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